자, 이번에 시장 분석 드릴 종목은 대원 제약입니다. 대원 제약. 제약주인데요.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 800원대에서 매수 의견 드려서 지금까지도 시장 분석을 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약 400%, 410% 정도 되네요. 800원대에서 4,000원까지 고점을 치고, 1차 꼭지 목표가를 치고 지금 하방 압박이 강한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제가 왜이 종목을 800원대에서 매수 의견 드리면서 2, 3년만 가지고 가면 아무리 못 먹어도 400%는 먹는다라고 시장 분석을 내렸는가, 그 분석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잠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 자산하고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카페입니다. 자, 대원제약을 800원대에서 강력하게 매수 의견을 드렸던 이유는 잠재 자산이다. 잠재 자산을 보면 이 종목이 얼만큼 수익을 낼지 알수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 종목, 물린 종목 혹시 대박이 날 것인지 쪽박이 날 것인지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질의하시면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자, 이 종목 저희 카페에서 대박을 내고 있는 지금 180탄 시리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요. 자, 간단하게 저희 카페 안내 말씀드리고 대원제약에 대한 시황 차트 분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인생을 제가 어떻게 통째로 바꿔드리는지, 자, 이 분석 시황 정보, 이 실전 수익률입니다. 전부 다. 이 분석 시황 정보 자료를 쭉 한번 보시고요. 자, 파인디엔씨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매수 들어가서 1000%의 실전 수익을 냈었던 자료를 제가 수익률 캡처를 한 겁니다. 자, 저로 인해서 인생, 대박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은 010-2173으로 5680으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진다. 자, 지금 아래 수익률들 한번 여러분들이 쭉 제가 빨리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맨 위에 하단에 이렇게 보면 대박 시리즈 500탄 시리즈가 지금 계속 연재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시간을 내 가지고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아, 이 사람 진짜 대박 인생, 진짜 숨어있는 고수구나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종목을 매수해 놓고 제가 이 종목은 300% 400%까지 올라갈 종목이다라는 걸 미리 예측을 드립니다. 자, 왼쪽에 보면 저희 카페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 해서 여기 이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한번 훑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대박주가 만들어지는지 다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차트 먼저 보여드리고요. 차트 먼저 보여드리고 이 종목 대원화성 800원 때문에 여기가 800원입니다. 자, 여기가 800원이죠. 모든 이평선이 이게 이평선이 아니고 작전 세력들, 이 종목을 움직이는 작전 세력들의 평균가를 나타내고 있는 매물대 강력한 지지선이죠. 여기를 절대 안 깨잖아요. 안 깨면서 이 구간서부터 반등권이 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자, 차트를 보시면 절대 하방 압박이 오는데 여기를 하나도 안 깨죠. 자, 이런 거, 이 구간은요, 무조건 매수 포인트예요. 이 구간만 들어가더라도 40% 50%는 그냥 거저 주워 먹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완봉, 투봉, 쓰리봉 하면서 뚫고 올라가면서 대시세가 터졌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을 보면, 야, 400%는 그냥 따먹고 들어가는 거다. 자, 지금은 매물 압박이 굉장히 강한 구간입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추가 상승을 줄 것이냐? 추가 상승을 주면서 돌파를 할 거냐? 아니면은 돌파를 못하면서 이 매물대를 깨고 내려가면
세력들의 매물대를 깨고 내려가면 하방 압박이 커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시는 게 좋고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제가 2013년도에 이 종목을 매수했을 때 당시에 대원지학이란다. 대원화성의 잠재자산과 지금 현재의 잠재자산을 보면 지금 이 구간에 매수 들어가는 거는 극히 위험을 안고 들어가는 거다. 자, 바닥에서 800원짜리가 4,000원까지 올랐다가 거의 뭐 반토막 이상 이렇게 났는데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는 거는 위험하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점에 물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